작아요? 그런데 어째 울음소리가 귀에 익다 싶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튀어나오는 고양이 한 마리. 하지만 모습 드러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숨기 바쁘다. 요 녀석입니다. 숫기도 없어, 끼도 없어, 뭐예요? 재주는 더더욱 없어 배는 이 평범한 고양이가 정말 오늘의 주인공? 맞다니까. 가자. 하지만 일단 장소를 좀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에 속는 셈치고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고양이를 든 남자 재기 씨가 향한 곳은 파출소. 황급히 뒤쫓아 들어가 봤는데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하고 지은 죄가 없어도 어쩐지 긴장되기 마련인 이곳에 고양이가 출두한 사연은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가 돌아왔다. 조금 전 애된 모습은 잊어라. 카리스마 정렬, 시선을 앞다는 그와 고양이의 정체는? 네, 저는 경찰관입니다. 고양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범한 줄만 알았던 이 녀석이 사는 곳만큼은 절대로 평범치가 않다는 말씀? 일명 파출소 고양이 망고를 소개합니다. 망원 파출소 망고입니다. 동네 사건 사고는 다 모인다는 파출소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하게 시작됐는데, 이에 질세라 고양이 경찰관 망고도 긴급 출동.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순찰하는 거예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여기선 고양이 망고가 경찰관 무서운 줄 통 모르나 본데. 경찰 책상을 놀이터 마냥 왔다 갔다. 그러다가 업무 방해죄로 체포될까 겁날 지경인데. 어? 이제 숙제 경찰 업무에 훈수라도 둘 모양? 냐우, 날도 추워지는데 경찰관 아저씨들 고생이 많다냐. 어떻게 요즘 범인은 잘 잡히냐? 와, 역시 난 현장 체질이다옹. 출동! 순찰이라도 나선 건지 파출소 구석구석을 누비기 시작하는 망고. 그러다 보니 이곳에선 차나깨나 망고 조심이라나? 아니야, 근데 그냥 안 쑤시고 다니는 데가 없는 거야. 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뭐가요? 그래서 내가 문을 또 보니까 아, 서랍 속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진짜요? 네,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웃기 다녔어. 한바탕 나름의 업무를 마치고 나면 쉬는 시간도 챙기는 여유를 아는 고양이. 늘 앉던 자리에서 오늘도 휴식 삼매경이다. 이제 저기서 몇 시간이고 자는 거야? 그냥 어떻게 있어? 저희가 누구 자리죠? 여기 소장 자리. 네? 소장님 자리라고요? 망고야, 얼른 내려와. 너 그러다 소장님한테 혼나겠다. 역시 소장님 자리는 다르다. 의자가 푹신푹신한 게 절로 잠이 온다. 소장님 자리는 이렇게 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고양이가 딱 앉아있으니까 처음에 당황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엽다고.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넉살 좋다 싶더니만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헌데 뒷마당으로 나가는 망고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다. 혹시 고양이 경찰관으로서 뭔가를 보여줄 모양? 기세 좋고 눈빛 좋고 자세도 좋다 했더니만, 아, 견보러 나왔구나. 힘을 딱 들어. 볼일은 밖에서만 본다. 파출소 생활 수칙 1호다. 매너 있네요. 망고, 너 기본 에티켓은 지킬 줄 아는 고양이구나. 뻔뻔하게 눌러붙은 객식구만은 아니라는 망고. 그 진가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발휘된다는데, 이른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서비스. 어떻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갑이로 지갑이로 버려서요. 아, 너 있는 줄 알았으면은 만화 사다 줄 거야. 이거 좋지. 왜? 파출소에 사는 고양이 때문에 놀랐다면 이젠 그 넉살과 애교에 웃어 넘어갈 차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쥐돌이 몰기 공연으로 망고표 애교 무한 발사 중.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경찰서에 고양이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들어올 때는 골치 좀 아팠던 사람도 나갈 때는 웃으며 보낸다는 망고의 능력. 파출소 처음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와서 또 고양이가 있고 하면 한번 쓰다듬으면서 좀 우선